자요, 전화 씨 가족분들께 경례.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먼저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 방금 인사한 걸 우리 로운이가 이제 인사를 한 거고, 사실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자리에 준비한 로운이 아빠가 좀 대표로 좀 인사를 좀 드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님 인사만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아, 참 그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저희 로운을 위해서 도움 많이 주시고 격려와 박수 많이 주셨는데, 일단 아까 저기 동영상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1년이 어떻게 지나갔나 싶기도 하고, 우리 잘 커주고 건강히 커준 로운이에게 고맙고, 또 우리 로운이 엄마가 제일 힘들었을 로운이 엄마한테도 고맙고, 저희 모든 식구들도 이렇게 1년을 기념해서 다 같이 모여줄 수 있다는 것도 참 오늘 고마운 날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로운이가 2살, 3살, 뭐 20살, 30살 될 때까지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20살, 뭐 30살 될 때까지 많은 격려를 좀 해달라고요. 네. 사실 우리 아버님 제일 중요한 인사말이 좀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도장 인사할 때는 사실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노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로운이 엄마, 정말 여태까지 너무 고생했고 고맙고 사랑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도 합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 나중에 하세요. 예, 나중에 집에서 개별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아버님 생일이니까 가족분들 생일 축하 좀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제가 불 붙이고, 자 생일 축하 노래도 아시죠? 제가 하나 둘 셋 외치면 박수 치시면서 큰 목소리로 우리 로운이 축하한다고 생일 축하를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우리 엄마 아빠는 앞에 이제 촛불을 끌 텐데, 일단 그냥 끄지 말고 우리 양자님 뭐 지금도 건강하지만 항상 이 초점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잘 성장하라고 속으로 기원해 주시면서 이 촛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자 촛불이 꺼질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촛불 꺼시 바랍니다. 회계사 딜을 이을까, 딜을 꼭 이었으면 해갖고, 예, 일단 계산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아버님의 대회를 이어서 회계사들 되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 법조계로 가라는 의미로 세워진 판사봉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끝나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우리 양자님 너무 잘생겼죠. 연예계로 가라고 마이크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공부 잘하라고 연필도 준비되어 있고, 자 일단은 뭐 의사선생님들 청진기도 준비되어 있고, 야 컨디션이 너무 좋네요. 어머니 다 집으려고 그래요. 도장점도 제일 많이 집은 게 이겁니다. 애들이 바구니에서 굴러가면 이거 집으려고 그러는데 운동선수 되라고 이렇게 공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 노은이 준비가 다 된 것 같고요. 자 일단 어머니 7가지 물건 중에 우리 양자님 어떤 물건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계산기요. 계산기.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회계사, 회계 쪽으로. 우리 아빠는요? 저는 시일이요. 아 우리 아버님은 내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래가지고 명주실 좀 집었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자 일단 우리 아버님은 뭐 크게 욕심이 없고 우리 양자님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는 욕심이 좀 많다 보니까는 아빠의 배를 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어머니 근데 이게요 이렇게 납작하잖아요. 근데 못 집어요. 네, 못 집습니다. 자 일단 네, 우리 왕자님 시작을 할 텐데 물건을 집으면 그 순간 놓치지 마시고 많은 박수로 우리 로운이 꼭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버님 이제 로운이 좀 보여주고요. 자 우리 로운이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왕자님이 자 일단 왼손으로 네 자 우리 엄마 마음대로 엄마 바람대로 이렇게 계산기를 집을지 골프공 박수하세요. 골프공 운동? 어머니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네, 우리 왕자님은 예, 회계 쪽이 아닌 이렇게 운동에 큰 관심을 일단 보였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아버님은 당연히 뭐 건강한 운동선수가 되지 않을까 먼저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은 뭐 운동선수 뭐가 중요합니까? 어머니는 그런 걸 잘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고. 자 우리 오늘 앞으로 건강하고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라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했어요 우리 왕자님. 너무 잘했어요. 네. 자 이렇게 도전까지 진행을 했고 일단 어머니 이제 뭐 마지막인데요. 어머니 이제 앉아서 이제 뭐 식사 이게 바로 이어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식사 전에 사실 도전치 주인공 우리 로운이보다 로운이 엄마가 더 주인공인 거 아시죠? 우리 엄마 참 대단하시잖아요. 1년 동안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로운이 하나 때문에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노력을 좀 많이 하셨어요. 너무 잘 컸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자 이 자리를 비롯해서 로운이 엄마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어머니가 정중히 인사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으니까 같이 앉아서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자, 인사할 때는 우리 어머니 잘 키우라고 아낌없는 박수로 축하의 시간 감사하겠습니다. 정면 보시고요. 차렷 차렷 전화신 가족분들께 경례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잘했어요. 어머니 안녕히 계십시오.